명절이 지나면 을의 정당마다 명절 때 들었다는 민심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전하는 민심이 제각각입니다.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때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설 민심 듣고 그리고 나누는 것 또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을 건데 네. 제각각 또 민심 해석 내놨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전화 통화라도 좀 더 평소보다 활발하게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통된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아마 공통적으로 들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또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이 어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폭발 직전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쪽에서는 다음번 대선이라든지 다음번 주요 선거에서 여당을 찍겠다. 여당에 대해서 힘을 싣고 싶다. 이런 서로 완전히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네. 이 내용 일단 본 다음에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3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이 선거를 앞둔 매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건데 네. 국회에서 이게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 이제 작년에 이제 21대 국회 선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영업 또 영세 서민들의 삶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4차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정부 내에서 기재부가 워낙 지금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재부 내에서 어디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오히려 집권 여당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내 후보를 가리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실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6개월 그러니까 180일 이전에 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3월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9월 한 초중순까지는 지금 이걸 후보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2월이고 그러면 7개월이 지금 안 남은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워낙 분명한데 그러면 이 7개월 남은 상황에서 현재의 범여권 민주당 내의 주류들이 바라는 후보로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과 똑같이 4개월 전 정도로 한 2개월 정도를 더 이렇게 당헌을 바꿔서 바꾸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헌 그대로 6개월 전에 반드시 선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공식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문제 부담스러운 문제죠. 예, 예, 네. 이게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되면 아무래도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 한 명이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명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는데 네. 이분이 계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 연이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친문 핵심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근데 현재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는 분명한 상황이고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당 내에서 어떻게 이 구도를 타파할 것이냐. 그러면 많은 다수의 후보들을 이제 예비 후보로서 출마를 시켜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풍성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 양승조 현 지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광재 의원,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김부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출마를 해서 정말 다양한 인재군이 이렇게 다양하게 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어떤 지지율의 흐름에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대권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이게 결정된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판을 키워보자는 얘기 같은데 예.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고 하면 거론되는 사람만 호남에서 3명이란 말이에요. 네. 예.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유불리가 어떻게 가려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이제 지금 사실은 호남 안에서는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벌써 이미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세균 총리 쪽도 사실은 조직을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 실장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금 노무현 신화를 만들 때 광주가 그 주역이 됐었고 광주에서 이렇게 집중적인 표가 감으로써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선이 아니라 당내 경선이라고 하면 예. 친문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친문의 지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닌가요? 그렇죠. 친문의 지지가 핵심인데 문제는 친문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누구로 가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거기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친문의 핵심 지지 어떻게 보면 광주가 사실은 이제 광주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핵심 당원들도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친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이요. 금태섭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틀어지더니 금태섭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 금태섭 안철수 두 분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일단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TV 토론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게 협상이 결렬됐고 그 와중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금태섭 의원을 만나자고 해서 이제 아마 두 분이 만났던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는 아마 금태섭과 함께하는 이미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서 이게 만나자고 했던 것 같고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도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렇게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만났던 것 같고 바로 직전에 지금 나온 것은 아마 조만간 최소한 한 번 이상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분이 TV 토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